네, 이 시간 또 주님의 기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성소모자리의 뒷부분을 후반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신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계속 바라봤던 것들은 이제 사도 바오로가 이제 팔레스티나 출신은 아니고 타르수스 출신이고 그리고 유다인이고 팔레스티나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유다인 조상 전례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사이였고 그리고 심지어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랍비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라는 이런 특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이 바오로라는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았던 다마스쿠스 체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들로 이제 이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기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너무 빨리 읽어버려가지고 원래 오늘 나가기로 했었던 선교 여행까지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오로 사도가 어떤 자신의 서간 안에서 어떤 핵심적인 신학을 전개를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이런 배경들, 이타르수스 출신의 유다인이든 바리사이, 랍비고, 로마 시민권자인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적으로 갖고 있던 기본으로 갖고 있던 바오로 사도의 어떤 뭐랄까 이 그냥 스펙이라면 스펙이고 네. 종족 특성이든지 그 원래 기본 스탯이었다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교육받던 기본 배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이 다마스쿠스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처음입니다. 예, 그 길 원래는 정통 유다인으로서 유다교를 신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저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는 저 새로운 저주받은 사람을 갖다가 그 메시아로 믿고 있는 저 잘못된 사상을 지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올바른 그 유다교 신앙으로 돌려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의에 가득 차 있던 이 사람이 거기 가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렇게 바뀌게 될 줄이야 아마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발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울에 대해서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사울을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두려고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예, 바오로는 사실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신자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만났다라는 것, 그것은 바오로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바오로는 이제 그분의 섭리하심 안에 온전히 자기를 내맡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니아스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위대한 전승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고백하고 선포한 그리스도, 선포한 그리고 훗날 복음이 될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도 전에 받았고 전에 받은 그것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만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 받았었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배운 것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배경, 바리사이로서 랍비로서 잘 교육받았던 타르수스라는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다인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이 헬레니즘적인 세상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그런 이해,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신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을 세상에 정리하고 전하게 되는. 그래서 바오로는 신학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삶 전체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오로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전했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신학 사상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마스쿠 사건은 바오로 신학의 열쇠라고 한마디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오로는 이제 그때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사로잡힘으로써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그분의 종이 된 어떻게 정확하게 써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뀌어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으로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분의 종이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분을 박해하던 적대자였지만은 이제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의 종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그렇게 종이 된 것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죠. 예전의 세상에서 자유인이던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한이 사람이 노예 생활이라든가 종생활을 한다라고 일반적인 그걸로 친다라면 뭔가 그 마을이 적군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거나 뭐 이런 끔찍한 상황, 물리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정말 한없으신 사랑의 결과로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바오로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박해하려고 하고 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약속된 메시아셨구나라는 것,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느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의 길에서 엄청난 사건을 극히 개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만나게 된 분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와 같이 다마스쿠 사건은 주님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사랑이 바오로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 그 전에 뭔가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히려 예수님한테 못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오로 사도행에서는 어떤 우리가 행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왜 예전에 율법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걸 열심히 지켜야지 구원받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인간 쪽에서 이것을 계명을 갖다 열심히 지켜야 돼서 돼야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애써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느님께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무상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의사도 안에서 그 어떤 신학 안에서 이 다마스쿠스 체험에서 오는 그 은총의 무상성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크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 사건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또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성, 거룩함을 각해 주는 것은 율법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그 율법 교사들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 교사들, 랍비라고 그 당시에 불리던 사람들이 바리사이 출신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단죄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정말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저것 이제 율법의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맞추느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사실 자체를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라는 것 결국 하느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서 그냥 묻히셨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높이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이 성부짜리 1권, 2권 하면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기 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 핵심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 잡혀가고 저 비참하게 죽었어. 저주받은 거야. 하느님부터 저주받았다라고 그런 것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죄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면 그것은 그분께서 저지른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역설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당연히 워낙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53장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던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라고 하는 이 본문 내용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오로에게 이것이 십자가의 심오하고도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본문이 된 것이죠. 벌받은 자로 여겼다라는 것으로 율법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여겼던 것. 자신이 그렇게 여겼었고,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서가 얘기한 대로 그가 찔린 것은 우리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렇게 여겼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 안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총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 해서 의화, 정의롭게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된다라고 바오로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럼 바오로에게 다마스쿠스 체험이 그렇게 여겨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려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바오로는 이 다마스쿠 사건을 통해서 바리사임도 포기한 것이죠. 바리사임도 포기하고 랍비, 유다교의 랍비였던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유다인으로서의 이런 것들도 자신은 뭐 아마 계속해서 그것들을 잘 지켰을 거야. 난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에 얽매일 것을 이렇게 얽매여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자신의 소중한 가치 기준을 통해서 삶의 구심점을 잃었던 모든 것을 버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잃은 것이 아니고 버려야만 했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충만하게 성취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네, 사도행전 그에서 새로 마티아를 뽑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면은 이 얘기가 가능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시간을 같이 했던 우리와 모든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예, 마티아를 뽑을 때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은 바오로 사도는 사도로서 이런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모임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 그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쓰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이 은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코린토에 있는 신자들, 이 교회들, 자신의 어떤 노력들로 인해서 건설한 교회 공동체들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싹 터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면은 그 하느님께서 바오로라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은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제일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예,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은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명사 카리스가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그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리스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으로서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네. 다마스쿠스 체험 이후로부터는 그 용어 바오로 신학의 핵심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용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총의 능력이 바오로의 전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잘알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인 그 은총, 선물. 그래서 은총을 이제 얘기를 할때 어떤 이렇게 좋은 거, 하느님께 주신 거, 선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도 선물,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확신을 바오로 사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던 자신을 갖다가 붙잡아 놓고 하느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 당신이 선택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 자기가 이 좋은 조건들 많죠. 예, 국제 감각도 갖췄어요. 하느님도 원래 잘 알아요. 유다인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어딜 가나 이렇게 심각하게 뭐 해를 입지 않을 만큼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바리사이로서 열심히 일도 했어요. 랍비로도 교육도 잘 받았어요. 사도들로 뽑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죠. 예. 근데 바오로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겁니다. 예. 원래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암만 잘났던 그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는 존재를 하느님께서 쓰셨다라는 거고 이거 내 건가? 내 거네. 안 꺼놨었군요. 죄송합니다. 업무폰을 안 꺼놨는데 이 시간에 전화 올 새가 없는데. 쓰던 거가 이제 좀 오래돼갖고 오래됐는데 마침 그 저렴한 공짜폰을 하나 얻게 돼가지고 바꿔가지고 지금 벨소리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죄송해요. 그래요. 괜히 끊어졌네. 그래갖고 어쨌든 하여튼 자신이 어떤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셨어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정론을 우리는 경계하잖아요. 예. 뭐 물론 이제 종교개혁 운동가들 가운데에서 칼뱅이 좀 예정론을 좀 많이 펼쳤어요. 하느님께서 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예정 그걸 펼쳤던 것도 있고, 근데 우리 가톨릭교회는 그게 극단적인 예정론으로 가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예정론이 완전 극단적인 예정론이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야라는 그런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자유로이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예정론이 돼버리면은 하느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네 하고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어. 요새 말로 답정너가 뭐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예정론에 대해서 그게 하느님께서 무엇을 이끌어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추면서도 이제 경계심을 갖고 있죠. 과연 바오로는 영원으로부터 그렇게 선택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까? 아, 참 그런 얘기하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이 이제 너를 창조 때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셨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정론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 예정된 사람도 있는가?라는 그런 우리 생각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바오로 사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그 대신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관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관점은 바오로가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핏 보이긴 해요. 네, 얼핏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측면만을 바오로 사도가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칼빈 씨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 예정론을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들을 보면은 일단 다 성경의 그 사람들의 기본인 오직 성경만으로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의 여러 가지 이런 것그 글들 안에서 예정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택할 것 같지만은 정말 올바르게 바라본다라면은 바오로 사도가 어떤 극단적인 예정론을 펼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간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자기를 살펴보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평가로 자신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했어라고 바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좀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예. 뭐랄까.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라고. 예,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잘못됐을 때 이게 내 탓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예. 이게 세상이 잘못돼서 그래. 사회가 잘못됐어. 내가 조건이 안 좋아. 뭐 이러면서 그런 그 바깥에 있는 것에다가 잘못된 것을 투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했는가, 절대적으로 선을 행했는가 그런 거보다 대충 이 분위기 안에서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위안을 잘 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깊이 통찰한 결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이 박해자고 죄인이고 탕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워낙 강력한 빛으로 조명받았기 때문에 그게 딱 보였던 것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박해자요, 죄인이요, 탕자였음을 고백한 것은 자신을 뭐 스스로 학대하고 그래서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고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은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강렬한 희망의 표현으로서 깊은 자기 반성과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이 멀고서 사흘을 또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예. 사흘 잘 나옵니다. 그쵸? 예. 예수님도 뭐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복음 말씀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니네 요나의 표징밖에 볼게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당신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심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 무덤에서 요나도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고 예수님도 사흘을 무덤에서 지내셨고 이제 사도 바울로도 사흘을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니아스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이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눈꺼풀에 이제 그 떨어져가지고 이제 보게 됐죠. 예, 그런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참 많은 자신에 대해서 그 반성과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바오로가 말하는 죄인은 고통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지옥에 빠져버릴 구원받을 수 없는 비관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이 풍부히 받아 구원될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로마서의 이제 5장 20절에 바오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그렇게 그 죄를 없애시려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압구정 성당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우리 그 성당의 제대 유리화가 되게 훌륭한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십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이게 되잖아요. 이쪽에는 구약의 사건들이 적혀 있고 이쪽은 신약의 사건들이 그려져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거가 그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대쪽에 있는 거가 그 묵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과 여인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구약의 사건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가 그 노아의 방주. 노아가 있고 그 반대쪽에 성탄이 있어요. 성탄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있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네베에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반대쪽에 예수님이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 근데 이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하고 묻혀 계신 그 그리스도의 그하고 색깔이 되게 비슷하고요. 이 부활하신 거하고 요, 이제 그, 니네베에서 이제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나의 모습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하고 그 색깔, 색조하고 되게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범죄해가지고 그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사실 그때의 그이 싸움에서 인간이 인류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물으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머리가 이제 집합일 것이다라는 거고 또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서 묵시록에 나오는 발을 밟고 별을 머리에 쓰고 해를 입은 그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운 하와로서의 그 모습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대꾸가 딱 되어 있고 노아의 홍수는 하느님께서 처음에 죄를 세상의 죄악을 씻으려고 하신 게 물로 쓸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사실 여기에 무지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대척점에 있는 거 예수 그 하느님께서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오시게 되었다. 예, 네, 그걸 이렇게 놓고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이제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 모습 그리고 니네베에 가가지고 니네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적군의 수도인데 그것을 해서 이제 점점 하느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개와 구원을 이야기 하신다라는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가 이렇게 어떤 그 사고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나서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참 보면서 아 이게 이 작가가 참 묵상을 잘 하고 이런 걸 만들었구나 그런 싶더라고요. 되게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그래서 그런 참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인간에 의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우리의 낙원에서 그렇게 쫓겨났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다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 찬송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 복된 탓이여라고, 펠릭스 굴파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어 이렇게 부활하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이제 바오로 사도의 그것들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질렀고 율법을 하느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 그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더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은 그것이 규정해 주는 바에 따라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를 더 많이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게 바오로 사도의 생각이에요. 그 죄가 있었지만은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있었다, 은총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 바오로 사도의 신학 핵심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율법 지상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자기 해봤는데 아니다라는 인것 같아요. 그렇죠? 바오로는 이제 바리사이였기 때문에 율법이 명하는 바를 참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야말로 구원되고 거룩한 자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상한 길로 가는 저자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두들겨 가지고 어떻게라도 그 율법 안으로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했던 거죠. 하지만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에서 회심을 하게 된 그는 이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룩한 뭔가 업적들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구원의 업적이 가져다 둔그 결과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그것을 바오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바오로에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어떤 은총을 받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총, 우리는 그렇게 은총을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마땅히 의로운 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 우리가 해가지고 뭔가 이거 계명 잘 지키고 이거 잘 지키고 꼬박꼬박 주일미사 나가지고 영성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사람으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큰 전환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 받아들이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행하게 될 모든 업적들은 그러한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네, 우리가 은총 받았으니까 응답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사랑받고 있다라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잖아요. 연애하실 때 떠올려 보시면은 뭐 하나라도 뭘 좋아할까? 내가 뭘 선물하면 좋아할까? 내가 뭘 하면 좋아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걸 해주려고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저 사람 뭘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도 보고, 아, 이걸 해주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선물을 하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사가지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사귈 때야 이게 좀더 이런 거 하면서 호감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쌓아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뭐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획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제 그렇게 이 다마스쿠스 사건에서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당신의 시각 안에서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희망입니다. 바울은 자신 엄청난 체험을 종말에서 묵시적 사건인처럼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다마스쿠스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현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종말의 주님이시라라고 인식하게 되었죠. 사실 뭐 그것들 다른 제자들도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비로소 제대로 인식을 했겠지만은 바오로 사도는 이 다마스쿠스 체험이라는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말까지 퇴색되지 않고 가슴속에 살아서 불타오르게 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희망은 결과적으로 현세의 삶이 아무리 견디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가 자신의 강렬했던 체험을 갈라티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뽑으셨다. 이런 소리 때문에 예정론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바오로 사도 역시 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건 안에서 되게 절망하고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나약함과 자유의지 때문에 하지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기꺼이 응답을 했죠. 자유로이 응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이렇게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신 바대로 이런 하느님께 그 바오로라는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었고 이제 그렇게 삼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체험에 응답했던 바오로 사도의 자유로운 응답에 따라서 그리고 그더 자유롭게 응답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해서 더욱 희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은 그 고생을 선교여행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자신은 이제 영과 육 사이에 끼어 있고 내게는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게더 좋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같이 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바오로 사도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얼른 순교 당해갖고 하느님 나라 가는 게더 좋. 순교 당하든지 뭐 조난을 당해서 죽든지 어쨌든 뭐 하느님 나라 가는 게 나에겐 더 좋다라고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는 표현들 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사실 바리사이로서, 랍비로서 잘 그냥 지내고 잘살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내던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것에는 종말론적인 희망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충실히 이렇게 살아가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뭐잘 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믿는 마음을 잘 가지고서 살아간다라면은 이제 우리 본향인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용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리저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보다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짊어지고 가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희망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희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시간 내가지고 공부도 하러 오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주그 예수님을, 하느님을 더잘 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랑의 요구로 나타나는 선교 사명이에요. 바오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자신의 사명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오로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라면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때 선교라는 것은, 복음 선포라는 것은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의 삶 안에서 믿음이 주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그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선포 행위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 좀 그런 잘못들을 저지른 적들이 있죠.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아무튼 저게 뭐 신대륙 발견해서 가가지고 원주민들 이제 세례받게 하고 개종시키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던 뭐 잘못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억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이제 뭐 보통 이제 요즘 세대에서 강제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결혼식 신자가 아니면 안 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자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신자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신자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걸로만 끝나갖고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신자가 되기만 했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한 신앙으로 그런 식으로 초대한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 평소 삶 이런 것들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그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 억지로 신앙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가 보여줘야지 제대로 복음화가 되는 거죠. 예. 예배적 교리는 받고 이제 그 세례는 받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뭐 어떤 시부모들이든 장인 장모들의 모습이든 아니면 그 배우자의 모습이든 정말 복음적인 가치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안 그러는 경우에는 세례만 받고서 그냥 이름만 올리는 냉담교를 만드는데 또한 몫을 하게 되곤 합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점에서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되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오로 사도의 사상 안에서도 이제 그런 선교에 대한 사랑의 요구로 나타나는 이 선교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사도라는 신분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사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반대자들의 악에 찬 태도였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아직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아직 사실 그 정체성을 갖다가 어떤 율법에 두고 있는 유다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도 뭐 설명됐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마티아를 사도로 뽑을 때 나왔던 그 조건들에 너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하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사도성을 반대하는데 그 앞에서 바오로는 당당히 자신이 사도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좋아가지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로서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예, 갈라티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오로처럼 이렇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들을 사도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의 그 좁은 뜻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뽑아 세우신 열두 사도만이 사도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들이 지금 우리 성서 사도직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거 갖다가 사도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 그것이 사도로서의 직무다라는 거.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열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유다인 선교사였던 사울은 온 열정을 쏟아서 유다교를 신봉했고 율법에 의한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 사울이 또 하나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뜻하지 않게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울이 박해하던 거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박해한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마스쿠스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왜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질문을 받은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그분의 교회가 사실 동일하다라는 교회의 몸이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신비로운 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직관하게 되는 것, 바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런 교회로는 다마스쿠스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는 나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이시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신학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비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축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쯤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완전한 사회인 것을 이제 이 교계제도로 이루어지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 그 가시적인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의 중심은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현 우리 교회의 교회론의 중심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각자는 그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오로 사도의 신학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모두 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 안에서 이 교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일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교회론이 이 바울 다마스쿠스 체험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서 바오로가 직관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바오로는 어떤 환실을 보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학을 밝혀지게 나갔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그냥 환실을 보고서 그렇게 그걸 바탕으로 그게 아니라 바오로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색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구축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다마스쿠스 사건 안에서 그 은총의 힘으로 깨닫게 된 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이고 바로 믿음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받고 살아갔던 공동체들의 일상적인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축은 바오로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바오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서 서간의 형태로 지역교회 공동체 신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그 서간들 안에 있는 신학의 내용들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일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해요. 네. 지난번 저는 더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생각했고 그 우리 일정 안에서 지금 11월 첫째 주차를 대체 강의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를 제가 그냥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 11일을 우리 여기 옷자리 신부님이 하시는 대체 강의로 특강으로 이렇게 대신을 하려고 합니다. 좀 일정이 제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변경했다기보다는 이제 휴가에 더 집중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그 낮에 이제
정순례 추교님하고 저희 지구 그 청소년 담당 신부들하고 좀 간담회를 요 시간에 갖자고 이렇게 돼버려갖고, 예. 그래도 제가 나름 그래도 청소년의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 신부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지금 뭐잘안 되긴 해요, 압구정에서. 워낙 다들 그 애들이 바쁘셔요. 학원 가시. 예? 청년은 제법 나오는데요, 저희가. 청년은 제법 나오는데, 청소년이 좀 많이 죽었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되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썩, 이게 있지는 않고, 또 그래서 그 시간이 좀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제 휴가 때문에 이제 공강해서 좀 바꿔달라고 해놨던 거를 갖다가 한주 뒤로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여기 하고 지내고 출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곧 날짜가 바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오시면 돼요. 네, 원래도 제가 쉰다고 해가지고 휴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오시면 되는데, 11월 첫째 주에는 저하고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다른 신부님하고 만나게 됩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네, 뒤에 먼저 손 드셨는데. 네. 네. 네, 바르나바도 들어있죠? 바르나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라는 것이 이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오로 사도 역시 바르나바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목격증인 중에 하나이긴 해요. 예,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 그리고 바오로 사도처럼 이제 바오로 사도의 앞으로 나가면서 배우겠지만은 바오로 사도의 첫째 선교 여행은 바르나바가 솔직히 주도를 하는 여행에 바오로가 이렇게 있었고 사실 나중에 좀 갈라져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그좀 폭넓은 의미의 사도로서 사도의 역할을 이렇게 선교사로서 역할을 더 했던 바르나바 역시 이제 그런 사도성을 이제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바르나바 사도의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뭐 예수님을 만났다던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던가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성경 안에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바오로도 그렇고 뭐 바오로 사도의 서신에 등장한 아폴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후대에 좀더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분 정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 열둘에 상당히 집착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렇게 했고 12지파의 이제 그 대표들인 것처럼 12명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었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 숫자 다 합치면 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으로 이렇게 교회가 커져 나감에 따라서 열둘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집착할 수 없, 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형님도 또뭐 질문하시려고 했었나요? 네. 의화론하고 의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건데, 의화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제 그 율법 지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의롭게 될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원래 주신 의로움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잃어버렸고,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그 유다교적인 생각은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바오로 사도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의화에 대한 것은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한다라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의화에 대한 이야기, 의화론인 거고요. 그러니까 유다교의 의화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의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의화가 된, 의롭게 된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 기왕 의화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관점이 약간 다른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의인이 됐다라고 봐요. 세례받고 해서 의로움을 되찾아요. 정말 의인이에요. 하지만 뭐또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러면서 또좀그 의로움을 해칠 때도 있고, 그리고 다시 고해 성사를 통해서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사상에서는 이게 여전히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자신 되게 좀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도 되게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의 체험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 너 의롭다고 해줄게.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너 의인이야 라고 해준다라는. 그래서 칭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화라고 표현하는데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우리는 세례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실제로 되는 건데 개신교의 신학 안에서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너를 의롭다 해준다. 그래서 칭의라고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뭐 다른 거 아니다. 약간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게 뭐 그거 갖고 그 교회가 갈라설 정도로 투닥투닥 다툴 만한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지난 2000년에 이제 루터교와 가톨릭 사이에 어떤 그런 합의? 하여튼 그래서 그 문제 갖고 서로를 이렇게 더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또 그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고, 그럼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그 우리가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 주일 미사도 나가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돌봐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의 그 어떤 핵심 요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화에 대한 얘기는 그런 거고, 그 의화를 어떤 식으로 얻게 되느냐. 유다교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봤다면,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오늘 바오로 신학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조금 의미가 다르겠지만, 십자가를 우리 성당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이제 상징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고통받는 주님의 종, 그런 의미는 네.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 끝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다 쓰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어디 무슨 규정이 있나요? 아, 뭐 고상을 써야 예. 된다라는 거? 고상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못 박혀 계신 모습으로. 아니 꼭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속 써오고 있는 거고요. 개신교 같은 분은 이제 십자가에만 이렇게. 아, 개신교는 좀 고기 집착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분하는 거가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부분이 1계명, 2계명, 3계명이죠. 근데 거기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가 하느님이에요. 5계명이 부모의 교도하라예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갖다가 둘째 계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탈출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주시는 거기에 10이라는 말 절대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후대에 이제 아, 여기서 10계명을 했어 하면서 소제목으로 10계명 하고 달아놨지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10계명을 준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중에 후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손가락도 10개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 딱 이렇게 맞추면은 그 하기가 편하니까 그때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주신 걸 갖다가 그 정리를 해가지고 10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살포시 달라요. 살짝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이미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던가 하는 그런 거가 다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말을 갖다가 따로 계명의 그 숫자로 세지를 않아요. 그 뭐 너희는 한 번에 하시는 흠숭하여야 한다고 뭐 이러면서 뭐 저 여러 부과 설명들이 있는데 그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좀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2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10개 맞춰야 되잖아. 뒤에 없는 게 이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에 그냥 같이 넣어보여. 자매님도 좀 화나야 되는 포인트죠. 재물 안에 아내가 들어가 버려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거에서 그 개신교 쪽에서는 어떤 상징으로서의 이제 그 십자가만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다 교파 따라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고 있는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다 이제 그 우상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미국 쪽에서 건너와가지고 근데 개신교 교회인데도 어떤 교파들에 따라서는 십자고상을 쓰는 데도 있어요. 뭐 성공회는 당연히 쓰고요. 네, 성공회는 뭐 당연히 십자고상 쓰고요. 그 뭐 루터교 같은 경우는 십자고상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성상에 대해서 성상을 만드는 게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본따가지고 상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상 자체를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인들 상, 뭐 이 성모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고 우리가 곳곳에다가 위인들의 동상을 세우는 것도 그 사람을 갖다 그거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숭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이제 이것들을 좀 그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상 어떤 그 3D로 안 만들라는 거예요. 다 그냥 그림 정도는 쓰잖아요. 거기 계신 게 그 예수님 그림 이런 거는 많이 쓰는데 그림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 조각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뭔가 만드는 거는 뭔지 왠지 우상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도 안 돼요 거기는. 예, 네, 그래서 이 십자가라든가 뭐 달이라 달 정도 쓰나 월 정도까지는 쓰지만 하여튼 그 어떤 상징조차도 또 우상으로 되게 그 철저하게 배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글자로 뭔가 화려하게 만드는 캘리그래피가 엄청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성원 가보시면은
다마 이제 그 쿠란의 어떤 구절들을 갖다가 아주 멋있게 그 아랍어로 막 멋있게 그려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좀그 스펙트럼 따라서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안에서도 동방정교회하고 우리하고 동서 대분열이 일어날 때에 그 상당히 핵심은 아니었지만은 되게 그 시끄러웠던 거가 송화성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기 정교회도 보면은 3D를 안 써요. 다 그냥 그림이 2D야 2D. 그림으로 이렇게 성화가 발달하죠. 이콘이 발달을 하는 거고. 우리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뭐 조각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각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십자가에다가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상을 만들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십자 고상을 보고서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거지. 저 예수님으로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는 그 조각상 자체를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 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좀 우상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 좀 일부 교파들에서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교파들이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뭐 마리아 믿는다 눈동 하는 소리 하는 것도 이제 예. 성모상이 더잘 보이다 보니까 성당 바깥에는 성모상이 꼭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는 있는 거죠. 네, 저 뒤에 네. 아니요, 좀 먼저 드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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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이쪽을 볼 때는 자기가 본체라고 늘다 얘기를 하죠. 누구나. 네. 성공회도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경에 보면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가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다라고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이렇게 믿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지면은 성공회 정도까지는 들어와요. 사도로부터 요는 교회까지 거기는 주교님들이 좀 이렇게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성공회까지는 뭐 들어온다 치고 정교회도 당연히 이제 그 사도로부터 사도 전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가톨릭이고 개신교는 안타깝게도 사도 전례성을 차버렸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 믿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적 공동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우리 쪽에서는 각자 쪽에서는 다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그 사람 앞에서 이게 뭐 이제 한 본체니 그 우리 가톨릭 교회가 본그 몸이고 이렇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에 전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할 때는 사실 그 처음 이런 사상, 바오로의 사상은 전체 그리스도 교회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죠.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좀 이런 의견 차이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을 해서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다내 백성들이고 내 당시의 여러 지체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또 이제 이런 소리 했다고 뭐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으니까 또 근데 이 원래 바오로 사도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하나인 교회인 거니까. 예, 근데 어쩌면 그 하나인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좀 일부 교리 여러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라서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어떤 그리스도교 교파든지 다 세례는 하잖아요.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넓게 본다면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좀잘 일치하고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듯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준다라면은 참 좋겠다. 그런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보자라는 것이 아마 교회 일치 운동이 하고 있는 일일 겁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 네. 1차적인 질문이라 네. 좀 여쭤볼 수 있으시면, 네네.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배우면서 네. 느껴진 게, 네.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을까 좀 상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요. 네. 지금도 이렇게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훅 하고 믿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 지역으로 복음 말씀을 많이 전파했잖아요. 근데 예. 그 당시에 로마를 비롯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관이라든가 그런 그 시대적 분위기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했을 때 그게 과연 뭐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로 말이 먹혔을까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 상상이 좀 됐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것들이 우리 선교의 어떤 방법들 안에서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에게 다른 방법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히나 팔레스티나 출신이 아니고 타르스 출신이라는 그런 배경 때문에 이걸 자유자재로 그 문화 안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는 당연히 다신교적인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이야기들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런 다양한 신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던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저 집단은 하는 신이 하나밖에 없대라고 이렇게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런 건데. 또 이제 바오로 사도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바로 보지 아테네에서 바오로 사도가 연설할 때 여러 그것들로 나타나죠. 흥미있는 이야기고 뭐 들어보기도 하고 뭐 무슨 헛소리를 술이 취했구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복음의 전파는 우리 믿는 이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우리 어떤 그삶 안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강제로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다라고 했고, 그 신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이제 황제를 신격화시키려는 그 움직임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박해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 올바름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예. 말딱 했다고 뭐 물론 그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날로 그뭐 5천 명이 막 세례받고 막 이제 그런 그 마음들을 움직여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것도 어떤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힘으로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속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도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았다라는 그 모습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줬던 거고, 그 정신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십시다. 네, 떠들다 보니까 또 충분히 시간이 됐고, 오늘도 이제 나눔 잘 하셔야 될 시간이죠. 잠깐 쉬셨다가 이렇게 좋은 나눔들 이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때는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서 못자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 시절에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겠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질문하면서 한번 살아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하시죠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